인사동 구금입니다. 오늘은 화담 초대전 유토머스 오늘 라스트 데이에요. 라스트 데이에서 기록물 남길게요. 자, 구구 갤러리 보이십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화담의 작품입니다. 자, 100꽃짜리. 아, 큰 게 있습니다. 무경계. 자, 여기. 자, 뻗어나가는 반사가 약간 있긴 하지만 유토머스 작품입니다. 여기도 살짝 블루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까이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요 바깥에 이렇게 윈도우 갤러리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요. 저쪽에도 보겠습니다. 하나 빨리 갈게요. 여기서도 쫙. 원래 기존 스타일이죠? 뭐 시그니처였죠? 아, 요거는 근데 지금 조금 새로운 신작으로 해서 이건 작년에 나온 작품이죠. 네, 솔드 됐습니다. 자, 요 작품이 유토머스, 화담의 유토머스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유토머스는 유토피아와 코스모스의 합성어, 화담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요것도 유토머스 소장되었고요. 여기 하나, 제가 베니거스 칼라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화담 시그니처가 있어요. 이것도 무경계. 자, 경계 질서와 오더와 디스오더,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경계와 무경계. 화담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아, 그 경계를 넘는 그 경계 안팎에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을 향해서 달리고 있어요. 그게 유토머스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 작품 더 있고요. 여기도 하나 더, 유토머스 2322. 여기도 디테일 보여드릴게요. 이 수많은 물고기들이 크로스되고 오버되고 합체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세 점은 어떤 식인가요? 아주 은빛이죠? 그러니까 진주 색깔로 요 세 작품 나왔고 인기 좋았고요. 여기도 더 들어가면 더 이 디테일이 더 확 살아요. 입체적이죠? 유토머스. 여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쫙 들어가야 그게 잘 보여요. 여기 두 작품은 작가님이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유토머스 20포짜리 두 개. 은은하게 도형이, 안에 도형이 보이죠? 질서도 보이고 유토피아도 보여요. 자, 요게 타이틀 그림으로 했던 거예요. 역동적인 거. 기운이 쫙. 그리고 이쪽으로 숨구멍을 터줘요. 역동적인 화담의 그림입니다. 여기는 소품들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쪽에 연꽃은 피었던, 예, 전시했던 작품이죠. 여전히 좋은 작품이에요. 연어의 꿈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다섯 점이 더 있는데 살짝씩 보여드리겠습니다.